너 나랑 의논도 없이 지금 뭐 하자는 짓이야? 뭐 하는 짓이라니? 예단을 두려우면 어쩌자는 거야? 내가 언제 너랑 결혼한다 그랬어? 알아, 오빠 한아름 때문에 이러는 거. 내 앞에서 한아름 좋다고 고백까지 했던 거 안다고. 알면서 내 말 싹 무시하고 이렇게 밀고 들어와? 내가 너랑 결혼할 수 없다고 했으면 적어도 생각은 해봐야 할 거 아니야. 오빠 감정만 중요해? 우리 약혼했어. 약혼까지 해놓고 내 앞에서 한아름한테 그러는 거 오빠는 잘한 거야? 내 감정은? 내 감정은 아무것도 아니야? 그러니까 시간을 갖자는 거잖아. 너랑 나 정리할 시간. 그리고 넌 언제나 약혼 하지만 그 약혼 성립된 거 아니야. 어른들 앞에서 한 약혼이 왜 성립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건데? 회장님도 오빠처럼 생각하실까? 그게 어떻게 약혼이야? 엄밀히 따지면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. 나랑 약혼한 게 후회돼서 식을 치렀다는 사실까지 무시하겠다는 거야? 웃기지 마.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오빠랑 꼭 결혼할 거야. 강세란! 이게 다 한아름 때문이니까! 오빠 마음 돌아설 때까지 나 오빠 기다릴 거야. 재벌 2세가 고작 인턴 나브레인 좋아한다는 거 그거 동정심 때문이지 사랑 아니야. 착각하지 마. 너야말로 착각하지 마. 나 한아름 아니더라도 너랑 정리하려고 했었어. 오빠 맘대로는 안 될 거야. 아무리 정략 결혼이라도 평생 같이 살 여자를 맞이하는 거야. 그동안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. 계속해서 삐걱댔잖아.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두 번째라고 치고 너랑 결혼은 정말 아닌 것 같다. 전혀 사랑하지 않아? 너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잖아. 그래. 그래 알고 있었어.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오빠 동생으로 지낸 정이 있었으니까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있었어.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말할 수가 있어? 오빠, 오빠 정말 내가 그렇게 싫어? 너도 날 사랑한 거 아니잖아. 드림그룹 며느리 자리가 탐나서 나랑 결혼하려고 한 거잖아. 어차피 우린 사랑이 바탕이 된 결혼은 아니었어. 난 아니야. 난 아니라고. 난 오빠 정말 사랑해. 어? 그만해. 나 무슨 일이 있어도 오빠 포기 못해. 오빠가 회장님 아들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대도 나 오빠 정말 사랑했을 거야. 어? 내 마음 충분히 전했으니까 알아들었을 거라고 믿는다.